2단지의 핵심은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계곡입니다. 아, 물이 완전 맑아요. 365일 물수를 듣는 거죠, 겨울 빼고. 아, 네, 그럼요. 건축법상 주택이긴 하되, 네,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네.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네. 취등록세라든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핑제국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시 사북면에 케레인시아라는 세컨하우스 단지에서는 대단지죠. 43세대의 대단지 세컨하우스 분양을 하는데 가격은 토지 건물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자, 도로 옆에 보시면 벌써 이렇게, 네, 표지석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도로까지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 단지의 핵심은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계곡입니다. 아, 물이 완전 맑아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름에 수영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관광버스까지 와갖고 사람들이 논다고 해요. 그런 계곡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카렌시아 춘천 사북면에 있는 단지 43개 세대 대단지입니다. 들어가는데 건물은 이렇게 경량 목구조로 지어집니다. 아, 판넬이 아니고 경량 목구조로 해서 기초부터 해서 내진 설계까지 완벽히 들어가서, 아, 1층이 7평 그리고 다락이 3평에서 10평의, 네, 주택입니다. 농막 아니고 주택으로 건축 허가까지 떨어지는 세컨하우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춘천시 여기가 사북면이죠. 네. 정확한 주소 좀 말씀해 주시죠. 사북면 지암리, 네, 124-4번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43개 세대가, 네,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이미 기초가 다 끝났어요. 네. 네, 보시면 도로 포장까지 끝내놓고, 네, 네, 지금 경계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입구는 마치 좀 뭐 컨트리 클럽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네. 저는 세컨하우스 많이 찍어봤지만, 네네, 비필석까지 다 완공된 데는 처음 봤거든요. 분양하기, 네네, 전부터. 저희가 소형 평수기 때문에, 네, 기죽지 마시라고, 네, 골프장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네네,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이건 모델하우스 지어 놓으셨고, 네, 여기 쭈르륵 이제 건설이 되는 거죠, 건축이? 네, 맞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지금 경계까지인가요? 네, 현재 여기는 입구고요. 네. 우측으로 보시면, 네, 이제 개울하고 접하게 되는데, 네, 저 나무 사이로 저 끝까지, 네, 집이 다 이제 차례대로 완성이 되면 43세대가, 네, 여기 다 채워질 겁니다. 땅이랑 이 건물을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부터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수도 전기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네, 여기 보시면 수도 계량기가 보이는데, 네, 이 숫자만큼 집이 들어올 겁니다. 네. 이 시작에서 이 계량기까지가, 네, 한 세대의 부지가 되는데요. 네. 여기가 전용 면적으로는 약 30평 되고 도로 부지 10평 포함해서, 네, 세대당 40평 정도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40평. 요 위에, 네, 지금 보시는 세컨하우스 주택 목조 주택이, 네, 바닥 면적 7평 그리고 다락 3평 포함해서 10평짜리가 안치게 되는 겁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네, 네. 더 크면, 네, 노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주택하고, 네, 그 농막하고 중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미니 별장. 네, 맞습니다. 부담 없이, 네, 좀, 네, 구매할 수 있고, 네, 또 나중에 양도도 가능하고. 아니, 그럼요. 이게 이제 준공이 나는 거고 건축 대장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로 인정을 받는 거고. 네, 투자 가치도 당연히 있죠. 양도 가능하고, 예, 예, 나중에 임대도 가능하죠? 그럼요. 예, 네, 예. 임대 가능한데 이사님. 예. 일단 저는, 네, 여기 와서 느낀 게 여기서는 몰라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냥 도로가에 붙어 있고, 네, 경치는 뭐 춘천이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네, 천천히 오면 1시간 40분 정도면, 네, 네, 도달을 하고요. 네. 춘천시까지도 가깝고. 네, 맞아요. 이 주변에 뭐 춘천 관련된 뭐 춘천호부터 해서, 네, 네, 관광지도 굉장히 많죠. 아, 네, 네. 근데 다 떠나서 저는, 네, 저를 가보시죠. 네. 아, 저기가 저는, 야, 여긴 이거다. 여기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건물들이? 예, 여기 이쪽도 다 차게 됩니다. 근데 나무는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야, 여기 들어오, 여기, 요 위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퍼펙트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나무를 남겨뒀는데요. 네. 우리가 다음에 도면을 그릴 때 이 나무가 마당에 걸리게 되면 그대로 살려두고, 네, 도로에 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됩니다. 자, 일단 저쪽도 분양이, 네, 지금 되고 있지만, 네, 네, 요 위치가 지금 훨씬 남아있죠? 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AS 단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여기에 만약에
위치에 네. 들어오는 필지를 구매하신다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계단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네, 네. 365일 물수를 듣는 거죠. 겨울 빼고. 아, 네, 그럼요. 여기 지명이 네. 지암리 아닙니까? 지암리. 땅지에다가 암인데 네. 이 바닥 물 밑에를 보시면 모두가 돌로 돼 있어요. 암으로 돼 있어서 흙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1년 내내 맑고 마르지 않습니다. 요 계단 통해서 네, 네. 내려가게 좀 해 놓으셨고요. 네, 저희가 정비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지금 자연 계단을 먼저 만들었고 추후에 여기 개천이 싹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충분히 물놀이 할 수 있도록 깨끗한 장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기 지금 얻어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저기는 완전 수영장이에요. 풀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올여름에도 대단했죠. 관광버스까지 올 정도였으니까요. 아, 일반인들이 네네네. 아시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물이 깨끗하니까. 네네. 지금 이제 저기 보시면 도로가 이제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쪽 끊어져 있죠. 예, 거기까지 기 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건축을 먼저 하고 여기가 이제 봄에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인데 아무래도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우리가 웬만하면 지금 네. 가격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빨리 먼저 오시면 제가 자리 선점을 좀 할 수 있다는 네네네. 일단 여기도 괜찮고요. 저기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단지 분들은 네네. 도보로 그냥 저거 30초면 아, 예, 맞습니다. 여기 예. 자연풀장에 네네. 오니까 네네. 바로 뭐 수영도 하고 여름에는 뭐 좀 끝내주겠네요 진짜. 저희가 처음 부지 선정할 때 이 네. 계곡을 보고 네. 정했습니다. 저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와, 여기 좋죠. 예.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수영하기 적당한 네. 예, 그런 물 깊이입니다. 예. 물고기도 있죠. 예, 고기도 있고 낚시도 해요. 그죠? 네, 네. 낚시도 하고. 네. 자, 이런 곳에 지금 대지 한 40평 정도에 네, 네. 1층 7평, 네. 다락방 하면 네. 10평, 아, 10평. 10평 되는 거죠. 네. 그걸 1억 1천만 원에 네, 1억 1천만 원부터 네. 분양이 됩니다. 네. 자, 농어촌 주택 얘기 좀 해주세요, 이사님. 네, 그 저희들이 문의하는 것 중에서 농막이냐 전원주택이냐 네. 묻는데요. 네. 저희는 건축 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건축 법상의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 법상 주택이긴 하되 네.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네.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네. 뭐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네. 취등록세라든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네. 네. 그런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네. 그래서 투자 가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의하시는 곳 중에 사서 임대를 놓을 수도 있느냐. 네. 저희가 책임적 임대를 놓아드려요. 그리고 예, 저희가 분양 가격이 현재 1억 1000인데 네. 1억 1000 기준으로 해서 네. 보증금 1000만 원에 네. 월 55만 원씩 임대를 책임지고 놓아드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네. 임대를 대신 또 운영해 주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행해 네. 주시는 네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네. 자, 이게 지금 지어진 네. 이게 판넬이 아니고 목조입니다. 네, 경량 맞습니다. 목구조로 돼서 중부 일지역에 맞는 단열 조건에 충족되게 네. 지어진 주택입니다. 네. 1층. 네. 내진설계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건축 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주택은 농막과 좀 구별이 되죠. 네. 그래서 단열 규정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내진 설계 무전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바닥에 이게 매트라고 하는데 기초공사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매트가 자체가 네. 기본 자체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중에 농막하고 네. 네. 구분이 안 돼서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농막하고는 네, 완전히 네. 다른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 기초는 너무 튼튼하게 되어 있는 네, 네. 두께가 이미 뭐 30cm가 넘는 것 같아요. 네. 네, 매트 충분히 되어 있고 여기에 작지만 네. 포치가 있는 데크가 네, 맞습니다. 아주 작게 들어와 있고요. 네. 마당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네. 되어 잔디 심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니, 그럼요. 예.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모델하우스니까 캠핑 네. 느낌으로 했는데 네. 요즘에 캠핑 하시던 분들이 일로 많이 오시죠? 네, 많이 옵니다. 진짜. 젊으신 분들. 네, 네. 오는데 그분들 문의가 보면 캠핑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요.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그걸 진화시킨 게 글램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램핑은 또 그대로 그다마 텐트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진화한 것이 소형 주말 주택 세컨 하우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끼리 또 공동 구매하시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친척끼리 네네, 나눠 쓰자. 네네. 너 없을 때 내가 형제들 중에 매매 계약하신 분이 계셔요. 네. 근데 그분이 주된 분이 돈을 다 내시고 또 그리고 돌아가면서 네. 주중에는 네. 지인들 친척들한테 돌려가면서 맞아요. 쓰신다고 합니다. 네. 네. 뭐 가성비가 좋은 거죠. 자, 이제는 이러한 세컨 하우스, 세컨 홈이 대세가 됐습니다. 자, 캠핑 제국이 발빠르게 네. 소개하는데 춘천시 사북면입니다. 사북면. 네. 자, 불 한번 켜주시죠. 보시면. 아, 지금 전기 공사가 이게 지금 아직은 전기 공사가 안 됐군요. 내일입니다. 네. 그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바퀴 좀 흐려서 되는데 네. 자, 2층 다락 공간. 네, 보시면 네. 한 두세 분이 오셔갖고 충분히 네. 지금 여기가 아마 방이 될 것 같아요. 잠자는 네, 아이들이 되고. 이제 동화 같이 네. 거기서 놀고 자고 네. 하는 그런 장소가 편백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난방은 지금 전기 난방으로 되어 있죠? 네, 전기 온돌 판넬입니다. 전기 온돌 판넬로 네, 네. 네, 되어 있고요. 네. 네. 자, 그리고 화장실 좀 어둡긴 하지만 네. 보여드릴게요. 오, 꽤 크게 빼셨네요, 화장실 샤워실을. 네, 일반 주택 20평대 네. 아파트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네, 온수기 네. 달려있고요. 네. 그리고 주방. 주방 인덕션 포함해서. 네, 심플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네. 보시면. 네, 계속고. 아, 전기가 좀 안 들어가는 건 아쉽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조금 어둡긴 한데, 보시면 네. 전혀 이제 느낌상으로는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박공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딱 주말에 네. 좋은 평수로 되어 있고 밖에 나가면 바로 그냥 수영장이 네, 맞습니다. 자연 수영장이 낚시도 네.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네. 케렌시아 춘천 사북면에 있습니다. 네. 저희 케렌시아는 네. 이 현재 부지뿐만 아니고 주변 네.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5분 거리 이내에 어떤 시설들이 있냐면요. 낚시터가 유명한 낚시터가 있어요. 이제 네. 지금은 여름인데 가을로 접어드는데 겨울이 되면 빙어 낚시터로 변하고 썰매장으로 변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네. 그리고 또 5분 거리 안에 아마 유명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이라고 인터넷 네. 치면 다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인근 거리에 이상원 미술관 이라고 있습니다. 오다 봤습니다. 네, 네, 네. 미술관 그냥 단순한 미술관 수준을 넘어서 네. 그 안에 카페와 이탈리안 네. 레스토랑 식당과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이상원 미술관만 관람하기 위해서 연간 10만 명이 오는 유명 휴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입구에 저희 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경관을 보시면요. 네. 저 앞에 산이 보이시죠? 지금 네. 또 안개가 껴갖고 너무 멋있는데 이런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다 둘러싸여 있고 계곡을 바로 끼고 네. 돌아가는 곳에 바로 도로가예요. 네. 이게 뭐 언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나가시면은 바로 2차선 도로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 춘천. 이쪽으로 네. 가시면 가평이에요. 가평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1시간 40분 네. 거리. 아마 위치나 어떤 이런 시설, 그 자연의 네. 어떤 공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1억 1천만 원부터 네. 네. 분양을 시작합니다. 네.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죠. 010-2227-2772. 네. 네.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화 주시면 이사님이 직접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주소 다시 말씀해 주시죠. 한 번만 더. 춘천시 네. 사북면 네. 지암리 네. 124-4번지입니다. 케렌시아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